그립감에 대해서 니네는 한참 배워야 돼. 야, 손가락 딱 잡아봐. 그립. 아, 그립을 잡으라고. 그립을. 그립을 딱 잡아봐. 네 손에 있는 그립감이 목판에 딱 전해지지 않냐? 이게 딱 잡았을 때 하나도 미끌리지 않고 이거 뭔가 내 힘을 딱 줬을 때 딱 잡히잖아. 이 빨간 거 딱 시트비 붙이셨네. FM이네. 와. 뭔가 이 그립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을 했다는 거지. 그리고 나는 엄지를 많이 넣거든. 엄지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지. 엄지를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냥 편하게 딱 잡았을 때 라켓 각이 딱 나오고 네, 이렇게. 아 지금 그렇게 잡아요? 검지를? 응. 아니 검지를 이렇게 잡아서 살짝 그거 저거 슈신타법인데? 그러니까 얘를 얘에다 너무 힘을 많이 안 쓴다는 거지. 포인트 칠 때는 얘는 그냥 이렇게 살짝 한 장만 잡아주고 얘의 힘으로만 잡는 거야. 훨씬 더 하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편하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는 거 이런 느낌이지.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쓸게. 그냥 쓱 손바닥으로. 그러니까 얘를 꽉 찌게 되면 얘가 아무래도 빠진다고. 이렇게 얘가 약간 빠지게 된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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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좀 더 안으로 집어넣어서.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. 아, 나는 아니야, 여기가 완전히 세네. 아니 이거 너무 여기가 뜨잖아요. 그러면 어디가? 여기가 지금 거긴 떠야지. 아니 거긴 꼭 밀착시킬 필요가 없어. 어차피 힘은 이 두 개로 잡는 거라. 이거에 대한 힘은 딱 잡았을 때 이게 두꺼워 버리면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. 이게 난 불편하게 잡는데. 난 그냥 이게 딱 편해.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도 이게 편하더라고. 각이 딱 잡히니까. 아~ 테이블 위에서도 그냥 짧은 걸로 그냥 임팩트가 많이 안 실리면 봉이 좀 비실비실해 오잖아. 서비스의 회전량이나 커트량이 많지 않으면 그냥 테이블에서 쑥 굳어버리면 그냥 다 걸려. 이게 그냥 이렇게 라켓 끈이 나오니까 여기. 뭔가 잘 붙이는 느낌이다.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잡고 나면 약간 이리감이야. 그립을 딱 잡았을 때 나는 손바닥이 완전 전방을 보거든. 손바닥이 손바닥이 얘 면하고 같이 만들어주고. 아, 계속 열리는 거네요? 완전 열리는 거지. 아무래도 얘가 빠지면 약간 불안하다. 그립이. 그러니까 완전 그냥 손바닥으로 치는 느낌으로 친다. 얘기지. 손바닥으로. 얘를 손바닥으로 그냥. 그러네. 그게 그 기본적인 라켓 그러니까, 열어놓고 잡아치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을 많이 잡아. 어떤 사람들은. 맞아. 이 손바닥이 맞아. 하방을 보게. 맞아. 하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날로 치게 되겠다고. 공이 얇게 맞죠? 얇게 맞는 게 아니라 느낌이 이렇게 해서 이 느낌으로 잡아야 되는데 바닥에 앞 밑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손 날로 잡는다고. 이 이변으로 잡는다는 얘기지. 그냥 손 바닥으로 잡아야 되는데 스윙이 손바닥으로 쭉쭉 그냥 손바닥으로 공을 잡아치는 느낌처럼. 그치. 손바닥으로 치지. 손 날로 치니까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불리하지. 다 죽었네. 이렇게 잡으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. 아니 그리 원래 이렇게.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좀 패널도 상위 부스도 보면 딱 잡았을 때 벌써 얘는 이 면이 이 손바닥 면이 전방을 봐야지. 얘가 하방을 보고 있으면 벌써 그립 자체가 드라이브 치기에 좀 불안한 그립 잡는다. 그러면은 검지를 조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가? 검지를 위로 조금 빼야 아니야. 그러니까 완전히 확 잡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보이는 거 아닌가 바닥이? 아 예.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, 약간 네. 아 잡아도 돼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 잡아도 나는 면이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잡혀도.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많이 가른 이유가 그거야. 여기 얇은 이유. 얘 얇 딱 주자마자 여기 얇다고 하잖아. 너무 많이 날렸다고 하잖아. 얘 기준에서는. 얘는 워낙 감각이 좋은 애니까 날로 쳐도 사 때려치는 거고. 우리 같은 좀 비실비실한 애들은 각이 나와야 이게 불안하지가 않지. 각이 나와야. 라켓이 뭐예요 지금? 유승민 지맥스? 버터플라이 거? 라바는 우리 개보 스폰서인데 넥서스 2L? 예. 넥서스 2L? 아 다 뜯겼네 이거. 지금 가라요. 좀 스폰서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? 스폰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? 아니, 끝났어요. 엔드 1년 넘었어요 벌써? 아니요 1년 채 안 됐는데 네.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10월 정도에 종료를 말씀하시더라고요. 다시는 안 뽑아요? 그치.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펼쳐놓으니까 모이질 않아.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든 거야. 왜냐면 뭐 다른 스폰서들은 그
지역구에 네.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. 경기도 네, 지방에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이제 자주 시합에 엄청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역으로 분산돼 있으니까 모여서 그냥 쉽지가 않은 거죠.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느냐 편하게. 그립이 생명이죠. 근데 대부분 보면 다 그립이 다 이런 그립들이 많아. 손바닥에 하방을 보고 있는 그립들이 이렇게 잡고 친다고. 손바닥도 손가락도 이거 하나로 중지 하나로 받치고 치고 거의. 나는 거의 이렇게 받치더군.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잡으려고 애를 많이 생각해. 도코타가 어떻게 잡아? 비슷하긴 한데 나는 이걸 그렇게 좁히진 않아. 이게 이렇게 귀엽잖아. 오! 에이스! 에이스! 백게임도 스폰서 수 아니야? 여기 앉으면 돼. 여기 어디 스폰이야 넌 또? 팩게임 있고 스폰 받아 넌 또? 야 다들 장난이야.